근데 으쌰라고 이렇게 방송하면 이것도 좀, 좀 되게 아닌 것 같아. 아자. 아자? 영차. 영차? 심장 볼펜. 이런 심원짱. 나 내 얼굴 보는 거야. 잠깐만, 아니. 아, 그렇지. 그러니까 1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게 있다. 될 것 같아. 나는 그 자기 그 체면도 있었고. 그 컴플렉스를 이긴 거잖아요. 그거에 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환경에 견뎌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은 제 스스로는 되게 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그 입도 돌출되고 잇몸도 나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거를 되게 숨기면서 웃을 웃었었거든요. 무대에서. 그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관객들은 가짜의 모습을 보는 건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편하게 하자. 내가 느끼는 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나를 움직였던 게 컴플렉스라는. 근데 그랬어. 선배님이 그런 컴플렉스가 되려 연기에 도움이 그렇죠, 되신 적은? 그게 여러 가지 중에 한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제 2의 유해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멋있는 질문이다. 에이, 근데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알아서 잘 하겠죠.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단지 기회가 안 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등산하면서도 이제 정상을 보면서는 계속 못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상 한번 보고 맞아요. 그냥 그 가는 앞길을 바로 그냥 앞길을 가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쭉 가는 그런 비포장길을 쭉 가는 갈 수만 있다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박감독님, 네. 본인이 하는 무술 이 연기 세계랑 좀 공통점을 찾겠어요? 본인이 뭔가의 끝장을 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저는 길 가다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어우 높다 그러잖아요. 오 떨어지기 딱 좋다 저기.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죠. 아 일에 연관 줘서 네. 떨어지기. 그러니까 남들은 새로운 무슨 대결을 개통하면 야 다리 정말 멋있게 잘 졌다 그러는데 맞아. 야, 저기 뛰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하고. 아니면 언젠가 저기에서 그 촬영할 날이 있겠지 뭐 이런. 거죠. 저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뛰면 되게 멋있겠다. 지금 생각이죠. 불타기 좋은 날씨고. 같이 작업한 배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원빈 씨, 아저씨에서 원빈. 무조리 씹어 먹어줄게. 조국에게.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김수현, 손현주 선배. 쳐다봐라. 박기용 씨, 이현우 씨, 또 이렇게 해서 순위를 좀 매겨주세요. 누가 내 만족도? 형 없다고 생각, 형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5번까지 있네요. 예. 일단은 저는 근데 이런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다 아니면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와. 은밀하게 위대하게 가장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애착이 가장 많이 났어. 김수현 이겼습니다. 김수현, 이현우 다 이겼어요 형님. 김수현 있으면 김수현이라고. 네? 바뀌면 있으면 바뀌면 실 무술 실력은 형님이고 그러면 네. 제일 폼나는 사람 순위 이렇게 매겨보면 폼나는 사람은 원빈 씨가 제일 폼 났다. 그냥 원빈이네. 원빈 이게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되게 어두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려했어요. 내가 스턴트를 할 때 멋있게 봐주고 최고다,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까지 최고다라고 얘기해줬는데 병원에 막상 6개월 누워있어 오면 한 달 정도나 누가 오고 가는 거지. 맞아요. 그 이후에는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내 6개월은 누가 보상해주지? 치료비니 뭐니?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걸 회복을 하고 다시 가서 또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질 수 있을까? 또 뛰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장 가면 눈에 보